데니엘과 왼쪽 측면으로 아라나에게 넘겨주고요. 아라나 이것도 박스에는 한 명밖에 없어요. 네, 네. 다 쳐져 있고 많이 침투하지 못했습니다. 아직까지 기바라데스가 아라나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데니엘에게 넘기고요. 반대 전환이 돼야죠. 더블 스위스 오히려 알베스 쪽에서 조금 늘어나게 찬스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. 안토니에게 공이 왔습니다. 안토니 자 알베스 쪽으로 갔는데요. 다리엘레스 끌고 들어가면서 미션에서 요소요소의 로고 선수가 센터백들 수비라인을 커버하는 역할을 매우 잘해요. 네. 또 함스페이스 쪽을 로고가 완벽히 커버를 했습니다. 네. 자, 히살레니스이 순간적으로 침투에 들어간다는 것을 루이스 노모 선수가 읽고 있습니다. 결국은 수비에 성공하면서 까지 슈팅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. 양팀 모두 두 명의 수비를 놓고 수비라인 커버를 지금 아주 열심히 했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네. 박스 근처에서 아주 수비라는 느낌을 그래서 찬스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이제 여기 흐름에서 꼭 터지면 이게 안 생기는 거 이번에 이게 다 승골이 되겠죠. 거의 결승전까지는 결승골. 자 길게 깊었어요. 깊었습니다. 그대로 벗어나면서 이제는 추가 시간이 표시가 되겠습니다. 이 빠른 안중근 선수의 스피드를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다고 있습니다. 네. 추가 시간 3분 Thank you.